안녕하세요. 덕기 크리에이터 김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 꿀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 드릴 꿀템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번호 도장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빈 공책이나 수첩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로 날짜와 제목을 씁니다. 저는 아이들 국어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다 한 친구들 혹은 제출한 친구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. 표시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남은 친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꿀템은 심없는 스테이플러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사용법은 일반 스테이플러와 동일합니다. 하지만 스테이플러 심이 없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적고 안전합니다. 이렇게 종이가 잘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 너무 많은 양의 종이는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꿀템은 유인물 정리함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용법은 이렇게 책상 위 어지럽게 놓여있던 종이들을 한 번에 쏙쏙 넣어서 정리하면 됩니다. 종이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꿀템은 메모 홀더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용법은 첫 번째로 이렇게 메모 홀더를 부직포 위에 붙입니다. 붙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작품을 전시할 게시판에 압정으로 고정시킵니다. 세 번째로 작품을 붙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을 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의 작품을 교체하기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쏙 빼서 다른 작품으로 쉽게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꿀템은 마이크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착용했을 때 이런 모양인데 사실 저는 무선 마이크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사용법으로 첫 번째 마이크를 목에 고정시킵니다. 목에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. 두 번째로 출력 장치에 전원을 킵니다. 세 번째 마이크와 출력 장치를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리가 아주 잘 들리죠? 제가 선생님들께 목 보호를 위해 이 마이크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 꿀템은 손 오르락이입니다.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용법은 소리 버튼과 높이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손으로 오르락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높이 조절 버튼을 가장 위로 올리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버튼을 가운데로 내리면
낮은 소리가 납니다. 버튼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호루라기가 꺼지게 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